영양 듬뿍 영양찐빵. 향긋한 사과를 넣어 사과향이 가득한 찐빵입니다. 각종 야채를 넣을 수 있어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잘 먹는답니다. 샐러드 마스터 머신을 사용하면 쉽게 채를 썰 수 있어 요리가 더욱 간편해지죠. 맛있는 찐빵을 만들어서 함께 쪄낸 사과를 곁들여내세요. 우유와 함께하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 재료는 중력분 300g, 베이킹 파우더 2 작은술, 설탕 6큰술, 바나나 우유 180cc, 계란 1개, 소금 1/2 작은술, 당근 한 토막, 호박 한 토막, 사과 대여섯 개를 준비하세요. 사과 손질하기. 샐러드 마스터 머신을 이용해 사과를 잘라 냄비에 넣고 딸랑거릴 때까지 예열해주세요. 반죽하기. 볼에 우유, 설탕, 소금, 계란을 섞고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주세요. 야채 손질하기. 당근과 호박 등 야채는 샐러드 마스터 머신으로 잘라 준비된 반죽에 섞어주세요. 익혀내기. 사과를 익히는 냄비 밸브가 딸랑거리면 반죽을 얹고 중약불에서 15분 가열 후 꺼내 접시에 담아내세요.